근데 제가 약간 선수 때는 어떤 상황에 있었냐면은 솔직히 얘기하면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왜냐면 축구는 90분 동안 계속 뛰는데 야구는 서 있다가 들어오잖아요. 야수들이 서 있다가 들어오잖아요. 야수들이. 그러니까 굳이 그러니까 그렇게 서 있다가 할 필요까지는 할 필요 없고 야구도 그러니까. 일단은 서 있는데 땀이 난다는 그렇지. 거는 그건 계속 그건 움직인다는 거야. 그래서 거기서. 이제 제가 서 있다가 공 오면 한번 잡고 공 안 오면 그냥 들어오네. 그다음에 이제 뭐 치고 뭐 한 20m 뛰고 또 가장 서 있다가 뭐 껌 씹으면서 또 얘기하고 껌 씹는다는 공짜 껌을 그런 말을 하고 싶어 하는 아니 그런 게 아니라 껌을 씹는다는 게 되게 껌을 씹으면서 할 수 있는 스포츠를 스포츠 범주 안에 포함시킬 수 있을까라는 이제 그런 생각을 어렸을 때 했었어요. 어렸을 때. 지금은 제가 이제 조금 더 시간이 좀 지나서 한국 시리즈를 딱 어느 순간 딱 보는데 하나로 이제 결정되는 막 그런 상황에서 투수가 느끼는 긴장감, 사람들이 보는 긴장감을 딱 봤을 때 심리적으로 엄청나게 스트레스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투수한테? 네. 투수. 그래서 야구의 네. 그 경기의 비중은 투수가 제일 많지. 그렇죠. 거의 80%? 거의 투수가 90%? 잘 투수가 잘 던지면은 그냥 경기. 그렇지. 투수 이렇게 돼요. 최고의 투수와 최고의 타자하고 대결하면은 누가 이길까? 제가 생각할 때는 투수가 왜? 투수가 선택권이 있으니까. 그렇지. 그 선택이라는 건 다르게 얘기하면 공격이거든. 네. 투수가 공격을 하는 거야 우리는. 네. 수비 때 우리가 투수가 던진다고 생각하잖아. 네. 투수는 유리하게 공격이거든. 왜냐하면 타자가 칠 수 있는 곳을 던지는 게 아니라 못 치는 곳을 던지는 거니까 공격이라고. 타자는 방어야. 투수가 공격을 어떻게든지 맞춰야 돼. 그런 거 방어라고. 그러기 때문에 방어자는 항상 진짜 약점을 갖고 있다고. 축구도 마찬가지예요. 축구는 최고의 수비수하고 최고의 공격수가 1대1로 붙으면 공격이 이겨요. 왜냐하면 선택권이 있어요. 맞아 맞아. 왼쪽으로 갈 수 있고 오른쪽으로 갈 수 있잖아요. 그거를 선택을 누가 하냐면 공격이 하거든요. 그렇지. 공격은 선택이 수비는 그걸 물론 예측은 할 수 있지만 그렇죠. 결국은 반응을 하는 존재일 뿐인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입장이에요. 똑같이 부딪히면 조금이라도 먼저 선택하고 속일 수 있는 그 선택권을 갖고 그렇지. 있는 공격수가 유리해요. 지금 내가 얘기한 거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투수가 선택권을 갖고 있거든. 맞아요. 이쪽에다 저쪽에다 던질지 뭐 어떤 변화구를 던질지 그 선택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축구와 야구의 차이에 대해서 저번에 이제 갔다 왔습니다. 바로 끊어줘요. 이렇게 우리 그 인터넷에서 야구협회가 언제 만들어졌고 축구협회가 언제 만들어졌는지 이 시청률 순으로 국가대표 시청률은 국가대표 게임 우리도 마찬가지야 우리도 국가대표 국가대표 그러면 이렇게 한일전부터 난리 나 그럼 이렇게 할까요? 아 MBT 박찬호 경기 시청률하고 아이 그럴 때는 안 돼요 그렇게 가면은 힘들죠 그렇게 가면은 2002년 월드컵 이탈리아전 시청률이 몇 퍼센트야 그렇게 넘어가야 되는데 아니 내가 점을 봤어요. 점을 봤어. 점을 보셨어요? 예, 예. 내가 이제 방송을 하는데 잘 됐거냐 안 됐거냐 궁금해서 일단 잘 된대요. 이름이 중요하대. 축구 야구 말고잖아. 축냐 말이라고. 이름이 스무스하지가 않대. 어떻게 생각해요? 이름이 지금 축구 야구 말고 해서 야구 축구 말고로 다시 가야 된다고요? 아니요. 경집 아저씨가 그 성수동에 야축말은 되게 오해 소지가 있어요. 야로부터 시작하면 약간 싸우는 느낌이 들어요. 야 이렇게 막 야 정말 시청자분들한테 야라고 하진 못하잖아요. 시청자들한테는 야가 아니지. 시청자들은 야 이걸로 들리지. 야 이걸로 들리지 뭐 그걸 야로 들리겠어. 아니, 완전 다르네. 말로 못 이겨요. 우리 이걸로 하자 그럼 이걸로 어떻게 해요? 이걸로 이거 진짜 이거 옛날 건데 이거 해봐 다행히 할 수 있어? 저는 이마로 받아갖고 딱 먹으면 어떻게 돼요? 와 그러면 그냥 중요한 말이지 뭐 자 한번 해볼게요 근데 이게 원래 동그라야 되는데 약간 좀 그래서 이제 연습했으니까 이제 잘 제대로 해봐. 대박! 이거는
이거는 축년 말이야. 대박! 그러면은 내가 나도 그렇게 하면 말한 대로 나도 그렇게 하면은 형님은 던져서 저 나무 맞춰갖고 오는 거를 아니 나도 그렇게 하면은 형 짚고 던져서 맞추고 나오는 거 왜냐면 저는 오면 바로 헤딩해갖고 그냥 받아먹었잖아요. 나도 그거를 하면은 이제 기회를 줘봐. 이마로 해서요? 오케이. 응? 파이팅 파이팅. 한 번 더. 아니 아까 예. 이걸로 할게. 아니야 지금 아니야. 찹찹 지금 옷도 그렇고 약간 그 다시 주워 뜨시면 돼요. 이거를 못 그려보여. 이걸로. 예. 아, 그 중요한 말이 좋다니까 이거. 중요한 말 하자. 테니스가 밸런스 운동이어서 이 상체가 이렇게 무너져 버리면 안 돼요. 아~ 투수도 약간 그렇지 않나요? 투수도 딱 세우지 않나요, 이거 상체를? 그죠, 딱. 뭐 김병헌은 이렇게 던지니까. 아, 그렇네. 김병현이 있었네. 아, 여기서도 김병현이 나오네. 아, 이건. 자, 야구는 몇 초 나오나 보겠습니다. 아, 또 이거 축구 야구로 가. 이거는 박찬호 형님이 아니라 야구입니다, 야구. 자, 준비, 고! 아, 조금 빨라졌어, 빨라졌어. 예! 오, 빨라, 괜찮은데요? 빨라. 오, 19, 20. 와! 아, 19초. 오. 19, 74. 좋아요. 오. 이 정도면 뭐. 오. 이 정도면, 야. 이 정도면 형님. 아직 괜찮아. 형님 괜찮았어요. 19초. 19초 깨야죠, 19초. 네. 오케이, 자, 준비. 이영표는 100m를 11초대에 주파하는 스피드와 국내 정상급 드리블 실력을 두루 갖춘 미드필드의 재간꾼입니다. 오케이, 자, 준비, 고! 빨라졌어, 고! 빨라졌어. 야, 이거 한, 야, 이거 16초 전에 나오겠는데? 오, 좋아. 좋아. 14초. 14, 15, 16, 오! 17초, 47. 2초 빨라, 2초. 야. 다람쥐였어, 전생에 다람쥐. 대박이다. 야구 포기하시겠습니까? 포기. 자, 한 번 더 해볼게요. 자, 오지 떠나주세요. 자, 듀스. 야, 다시 듀스. 와, 이거 다시 듀스. 진짜. 야, 이거 박빙이 대형님. 두 분 방송 녹화를 길게 하고 싶으신 건가요? 이런 레전드가 여기 왔겠어. 코치님, 안녕하세요. 와! 네, 맞잖아요. 맞잖아요. 좋아요?